자, 그래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밥 톨드 미어 스토리 하면 되겠죠?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다. 그렇죠? 그럼 뭐 끊어보면 들통 나겠죠. 밥이 톨드 미어 스토리. 그럼 누가 다 톨드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몇 형식? 4형식. 4형식이죠. 무슨 3형식이야, 3형식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다. Bob told a story to me.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그렇죠? 3번이죠.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그래서 몇 형식? 누가 뭐 한다? The sweater will keep whom? You.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럼 5-1이야, 2야, 3이야? 2. 그렇죠. So 해야 되겠죠. 그럼 so you will be warm 이라는 문장을 쓸 수가 있죠.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란 얘기는 너는 따뜻해질 거다 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5형식 문장이고, 그래서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keep까지가, you가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로서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조심해야 될 건 keep you warmly 같은 형태는 해서는 안 된다. 왜? 왜냐하면 you will be warmly가 아니기 때문이죠. you will be warm. 넌 따뜻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Julia feels sadly가 안 되나요? 그게 왜 안 되나요? 자, 가만 봤더니 이거 몇 형식인 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sadly 말고 happy나 so angry나 terrible이나 a little tired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happy를 대표로 보면 happy건 된다. happy가 왜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Julia feels happy는 여기에 feels 대신 뭐 써도 돼? is 써도 되니까 몇 형식? 2형식. 2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는 무슨 동사고? be동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느낌 드는 거, 이런 느낌 드는 거, 이건 뭐라고 했어요? get, become, turn, grow 였죠. get, become, turn, grow.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가 이 형식의 대표 동사 be 동사고, 두 번째 점점 변해 간다 할 때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동사도 있다.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 그렇죠. 감각 동사. feel 어떤, sound 어떤, look 어떤 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sadly는 안 되고 뭐는 들어갈 수 있다? sadly를 어떻게 고치면 들어갈 수 있다? sad로 고치면 들어갈 수 있죠. feels sad. 오케이. Julia feels terrible. terrible 뜻은? 무서운. 무서운은 terrified인데요. terrified. 되게 어려운 단어 알고 있네요. terrified. 겁먹은. terrible은 끔찍한이죠. 끔찍한. feels terrible. 아주 끔찍한 기분이 든다고요. 근데 terrible 조심해야 될 게 terrific이라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terrific은 great야, 이건. 멋진, 이건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겼는데 뜻은 정반대예요. Julia feels terrific! 이러면, 아, 기분 끝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여기에 happy,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happy, angry, terrible, tired 전부 다 형용사라는 점이죠. 이 형식 만드는데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으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고양이 닮았다. Julia looks like a cat. 그렇죠. 명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고 싶을 땐 전치사
like를 쓴다. 이것도 이 형식에서 배웠던 겁니다. Julie looks like a cat. 그렇습니까? 고양이상이다. 어떤 것같이 보인다 라고 한다 했습니다. 4번 1, 2, 3, 4, 5 중 목적으로서 알맞은 것은 하고 있네요. 끊어 읽기 해보란 말이네요. 누가다? 마리아가 보호트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At the store는 그 가게에서 where니까 무슨 어라 그런다? 수식어라고 하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 다음에 yesterday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식어라고 하는 친구죠. 그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인 a jacket이죠. 그래서 what did Maria buy at the store yesterd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몇 형식? 3형식. 그렇죠. 3형식이죠. 오, 준비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좋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오케이. 왜? 열심히. 승빈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게 승빈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 강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Alex asked me a few questions. 누가 뭐 했다? Alex가? Ask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오케이. Whom하고 what이 왔는데요? 4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문제는 형식 전환이죠.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때? 3형식으로 바꿀 때 ask는 of를 사용한다 라는 걸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쳐진 부분의 역할이 잘못된 것은 역할을 쓰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럼 everything changes. 뭔 소리야?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바뀐다. 몇 형식? 그렇죠. 누가 다 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1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 the soup tastes bad. 그 국은? 그렇죠. 맛없다. 됐습니까? 오 좋네요. 깔끔합니다. 그렇죠. 그런 해석 아주 좋아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은 문법을 배우니까 뭐 그 국이 나쁜 맛이 난다 뭐 이러고 있지만 맛없다예요. 됐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몇 형식입니까? 그나저나?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 6형식이다. 몇 형식?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테이스트를 뭐로 바꿀 수 있냐고 묻겠죠. 뭐로 바꾸겠어? is로 바꿔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동사? 그렇죠. 감각동사.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인데 감각동사로도 바꿨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될 건 badly 딴 거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게 맛이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격보호라고 쓴 게 맞죠. 자 여기 주격보호라고 써있는데 몇 형식인지 헷갈리면 안됩니다. 주격보호가 있는 건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lumbus discovered America. 누가 다? Columbus가 discover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ere가 아니죠. 이게 Where가 되려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가 아니고 뭐 아메리카라 해야지 Where입니까? In America, to America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인 거야? 1형식인 거고 얘는 무슨 어가 될 수가 없어?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what에 대한 what이나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몇 형식이다? 3형식이고 목적어가 있는 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건 근데 서양인들 관점인 거죠?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그 토착 아메리카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인들이었죠. 발견했다. 네. 동양인이었어요? 저기 아메리카 원주민들, 콜럼버스 유럽인이 오기 전에 이 살고 있던 거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황인종들이잖아, 인디언들. 뭐 여러분들 아 영화를 요즘은 잘 안 보는구나.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아, 미국 개척 시대 때 영화 이렇게 보면 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면서 뭐 활 쏘는
뭐야 황인종들하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있습니까? 그 활 쏘는 사람들이 토착민들이잖아. 뭐 이렇게 깃털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토착, 뭐 우리나라 같은 황인종들입니다. 유럽인 관점의 문장이고요. 어쨌든 그렇고. 계속해서 He made his son a model plane 이란 문장이네요. 누가 다? He가 made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몇 형식? 사형식. 그렇죠. 사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럼 형식 전환하면 He made a model plane for his s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사형식이고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They called him Bill. 이러면 누가 다? They가 call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몇 형식? 대표적인 5-1. 그렇죠. So he was Bill. 그렇죠. 그래서 그는 빌이었다. 물론 he is Bill일 수도 있겠죠. 지금도 빌이면. 그들은 그를 빌이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그래서 힘을 보고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고 해야 되고 빌이 뭐다? 목적격 보호죠. 목적어를 설명,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줄여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문장에 이 형식은 아 여기도 있네. 뭐 하여튼 다 끊어읽기 표시가 다 있어 지금. 뭐 풀이할 때 끊어읽기 안 한 거는 얘밖에 없는데 이 형식이나 이 형식이나 끊어읽기 할 데가 없죠. 왜냐하면 누가 다를 만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함을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coffee smells good의 뜻은 뭐고 그 커피는 향기 좋다. 이 말이죠. 좋은 향기 난다. 몇 형식? 2형식. 그렇죠. 2형식이죠. smells 대신에 is를 써도 문장은 그대로 의미가 전달되죠. 좋다. 좋은 향이 난다. 그래서 이거 2형식이고 시험 문제는 뭐 여기에다가 where이라든지 이런 거 부사형 써갖고 많이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I told her to take a rest. 됐습니까? 일단 뭔 소리 하는지 봐야 되겠죠. 누가 뭐 했다? 아이가 told 했다. 뭐에 대한 대답? whom. 누구에게? 그녀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좀 쉬라는 것을. 몇 형식? 5-3이죠. 이게 어떻게 4형식입니까? So she took a rest. 나는 그녀에게 좀 쉬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만약에 내 말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녀는 쉬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오더 want a to do죠. 나는 그녀에게 쉬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내 말을 듣고 쉬었어. 됐습니까? 자, 얘 사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형식으로 착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쉬라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했다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같죠. 근데 이 말이 왜 5형식이 되고 왜 목적어,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told her, tell her가 될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I 지금 무슨 얘기하냐. I told her the story. 또 끊어읽게 보면 I가 told 했는데 누구한테, her한테 무엇을, 그 이야기를.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so she was the story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녀, 내가 그녀에게, 이거는 몇 형식입니까? I told her the story는 4형식이죠. 이거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줬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so she was the story 하면 문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so she took a rest가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5형식이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쉬는 거야? 그녀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목적어가 할 행동을 투부정사로 해놨단 말이야. 주어가 할 행동이 아니고 주어가 할 행동을 보충설명하는 겁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을 보충설명하는 겁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을 보고 해서 목적격 보호고 5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found the test easily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we가 found 했죠. 그렇죠. 무엇을? 시험을.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이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게 이진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다고 체크한 학생은 여기에 이진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지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지가 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진리가 왔을 때의 해석이 다르고 이지가 왔을 때의 해석이 다른 거지, 이진리가 왔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니야. 뭔 얘기하는 거냐?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게 easy였다 그러면 이제 그거 몇 형식인지부터 따져볼까? We found the test easy 하면 이거는 몇 형식이다? We found the test easy 무슨 뜻이야? 그럼 easy 들어갔을 때 해석부터 해보자. 우리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누가 얻었다고? 쉽다고. 우리는 그 시험이 쉽다는 사실 깨닫게 됐다니까 5-2죠. 그러니까 5-1이라는 얘기는 내가 so 또 얘기하겠죠. so the test found 봤죠? found 봤죠? 그래서 the test was easy 됐습니까? the test was easy. 그런데 easily가 들어가면 해석만 달라지면 돼. easily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시험지를 어찌 찾았다? 쉽게 찾았다. 아,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안 되겠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쵸? 야, 너 그 시험지 어디뒀어? 어? 아, 모르겠는데? 야, 씨, 책상 위에 찾아봐. 쉽게 찾았단 말이야, 쉽게 찾았다. 그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면 뜻이 달라질 뿐인 거야. 그니까, 결국 여기에 답지에는 답이 3번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는 그 시험지를 쉽게 찾았다. 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이 진리가, 그니까, 무슨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지가 올 수도 있고, 이 진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리가 오면, 이진리가 왔을 때는 몇 형식이 되겠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진리가 왔을 때는 몇 형식? 그렇죠. 3형식이 되네. 이진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찾았니? 쉽게 찾았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looks like a monkey. 일단 뭔 얘기하는 거고, 그는? 원숭이 같다. 그렇죠. 그 원숭이 닮았다. 됐습니까? 원숭이 같다. 됐습니까? 이건 몇 형식이라고 배웠더라? 그렇죠. 이 형식이죠. 왜냐하면 a monkey는 명사입니다. 근데 얘가 like a monkey 되면 무슨 뜻이 되냐? 원숭이 같이도 되고 원숭이 같은도 돼. 무슨 시도 되고 무슨 시도 된다 얘기한 거야 지금. like a monkey가 되고 어찌 시도 된단 말이야. 만약에 he looks like a monkey가 아니고 만약에 he acts like a monkey 였을때 똑같은 like a monkey를 썼는데 그가 뭐한다 행동한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이거는 원숭이 같이, 이거는 부사로 온거예요 부사로. 그럼 he looks like a monkey는 원숭이 같은가. 그러니까 지금 look 뒤에 무슨 시 온겁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이 형식 된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howed her album to me 하고 있죠. he가 뭐했, she가 뭐했다? showed 했다. 무슨 질문? what? 그 다음 무슨 질문? whe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몇 형식이다 지금은? 3형식인데 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she showed me her album으로 4형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show는 무슨 동사니까? 그렇죠. 수요 동사니까 4형식으로 표현도 가능한 녀석이죠. she showed me her album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3형식입니다. 하지만 4형식으로 형식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오늘 학교에서 접속사를 배웠단 얘기예요? 그거 should. should? when, have to. when 하고 have to를 배웠다고? when, should, have to. 그걸 배웠, 뭐 어떻게 배웠단 얘기지? when에서 했던 will 내용이 나왔어요. 아, when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이러시더라. will 안 된다고만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when he will arrive there he will
call me. 그가 거기에 도착할 때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던데 will은 안 된다고 하면 will만 없애고 치운단 말이야.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고 설명했겠죠. 있습니까? 현재가 대신한다. 그 얘기를 하셨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이제 형식을 다 따져야 되네요. 있습니까? 고난도를 없어놨네. 오케이. Anne cleans her room. 누가 다 Anne이 cleans 한다. 뭐, 어떤 질문? What? 그래서 몇 형식? 3형식. Annie cleans 한다. 무엇을? 그, 무순어가 있다 했어. 무순어. What? Wh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it is true 하고 있네요. 누가 다 they가 think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몇 형식? 3형식. 됐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 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그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참이라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 다음 Brian walks toward George. 누가 다 Brian이 walks 한다. 어떤 질문? Where? 어디로 George를 향하여. 됐습니까? Brian이 George를 향해서 걸어간다. 몇 형식? 1형식. 1형식이죠 뭐. George 누? 이름 아니에요? 예, 사람 이름. 조지. 게오르규. Brian walks towards you. 그러니까 where does he walk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I decided to become a designer. 내가 뭐 했다? 아이가 decided 했대죠. 어떤 질문? What? 디자이너 되는 것. 그렇죠? 3형식. 난 디자이너 되기로 했어. 와우, 디자이너 되기로 하면 되는 건가? 대단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 브라운이 뭐 한다? enjoys 한다. 또 what? 요리책 읽는 것을. 어우, 저 특이한 취미네요. 요리책 읽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목적어가 다양한 걸 가지고 목적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명사로도 목적어가 됐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도 썼죠.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됐고 동명사도 목적어가 되고 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어. 딱 하나 남았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My mother wanted me washed my hands. 그래서 엄마가 뭐 하셨습니까? 원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그럼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래서 washed가 당연히 to wash가 돼야 되겠고 몇 형식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누구에게? 나에게. 내 손 씻으라 는 것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원했다죠. 그쵸? 그래서 아이고 So 내가 엄마 말 들었으면 So I washed my hands. 몇 형식이야? 5형식. 5-3이라니깐요. 자, 여기에 to wash my hands는 누가 할 행동이야? 목적어. 엄마가 손 씻는 거야? 내가 손 씻는 거야? 내가.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to wash는 목적어가 할 행동입니까? 주어가 할 행동입니까? 목적어. 그래서 얘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5형식이죠.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자리에 washed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야, wanted 시제 뭐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이루어진 거다?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릅니다. 아니라니까요. to 누가 와야 된다니까? want a to 뒤에 동사 과거형 막 쓰고 to went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to go잖아. 됐습니까? want a to do라는 구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5형식입니다. 5-3에.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랍니다. OK.
오케이. 그러면 this scarf feels soft가 뭔 소리 하고 있다? 이 목도리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인 거 증명해 보세요. feels 대신에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be 동사인데 감각 동사를 대신 써도 상관없다. 조심해야 될 게 softly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the pizza tastes delicious. 뭔 소리고 그 피자는 맛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eliciously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렇다? 얘가 taste 대신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is를 써도 되기 때문에 몇 형식? 2형식 됐습니까? 뭐 어찌시 쓰면 안 되는데 어찌 쓴 거 있네요. 그래서 the flowers smell sweet죠. sweet 됐습니까? 왜냐하면 smell 대신에 the flowers are sweet 해도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몇 형식 만들 거니까 2형식 만들 거니까 그렇죠. 감각 동사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자, 함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lonely의 뜻이 뭐예요? lonely. I am lonely라는 표현은 뭘까요? I am lonely. 그러면 lonely는 무슨 시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온 거니까 자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해서 ly 붙은 거 오면 안 되는갑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lovely 이런 거 돼 안 돼? The little boy looked lovely 돼 안 돼? 되죠.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 The little boy looked friendly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ly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ly 붙었는데 부사면 안 되는 거야. 친근한 friendly, 사랑스러운 lovely, 뭐 friendly friend, 뭐 friendly man, 뭐 우호적인 사람, 친근한 사람 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 lonely man 쓴단 말이야. 외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입니다. 외로운이란 뜻이다. 형용사니까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고 이 형식입니다. The little boy was lonely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the story sounds interesting.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때 들린다?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sounds 대신에 못 써도 돼? The story is interesting 해도 되는 몇 형식? 2형식.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 되는데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무슨 신지를 무지하게 따지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강박적으로 철저하게 무슨 신지 계속 구분시키는 거야. 어떤 신지, 어찌 신지, 하다 신지, 이름 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가 몇 형식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내용 파악. Mr. Smith lives in a small town. 누가다? 미스터 스미스가 lives 한다.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몇 형식? 1형식. 1형식이죠. 왜 1형식이 아니고 1형식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어 동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1형식을 찾으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몇 형식인지 보겠습니다. 1번 We love our new pet. 누가 뭐 한다? We가 love 한다. 어떤 질문? Whom 또는 what. 그러니까 자동으로 몇 형식? 3형식. 3형식이죠. 목적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새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This place is wonderful. 누가? 누가다? 장소. 이 장소가 환상적이다. 멋있다. 몇 형식? 2형식이죠. 뭐가 뭐 됐어? 어떠니? 어떻다 됐죠?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 무슨 보호라 그랬어? 형용사 보호라 했죠. 됐습니까? 2형식이죠. 어쨌든 2형식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named him Little Jack. 누가다? They가 named 했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몇 형식? 5형식. 5-1. So 그들이 그를 리틀 잭이라고 이름 붙였대. So he was a little jack. 그래서 그는 리틀 잭이었다. call a b하고 같은 구조죠.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니까 a를 b라고 이름 붙이면 a도 b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5-1 call AB, name AB 많이 쓰이는 구조는 call AB, name AB, elect AB 등이 있다 했습니다. A를 B로 뽑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teacher gave me a new ID 라고 했네요. 누가다? The teacher가 gave 했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So I was a new ID. 돼 안 돼? 몇 형식이야 그러면? 4형식이죠. 됐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ID가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Kathy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ree. 누가다? Kathy가 서 있는 중이다.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몇 형식?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4형식과 5형식을 좀 헷갈려 하는군요. 됐습니까? So를 해보세요. 해결책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형식 문장으로 바꿨을 때 뭐 그거네요. 누가다? 헬렌이 센트 했다. Whom? Me. What a package. 패키지 뭐였더라? 소포.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오. 됐습니까? 헬렌이 나한테 소포를 보냈다. 내가 만약에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초코파이가 들어있겠죠. 군대 물품. 야, 군대에 있는 애한테 군대 물품 왜 보내? 총알 사서 보내냐? 군대에서 먹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면 좋아해요. PX에서 살 수 있잖아. 뭐 살 수 있는데 돈 들잖아. 군대 팩이잖아. 그리고 2등병 때 뭐 마음대로 초코파이 사 먹으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상금을 제가 안 주니까. 아니 군대 갔다 오고 싶다. 왜? 왜 안 갔다 온 것 같은지? 오케이. 예? 군대 좋았냐고? 군대가 좋았겠냐? 어? 했어요? 어, 한번 했지 그래. 수류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진짜 핀들 나온 것처럼 다 그래 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일단 딱 쓰고 들어가고 이제 막 굴립니다. 막 어? 뭐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앉아다 일어났다 뭐 PT 체조 막 잘해요? 어? 잘해요 그런 거? 나? 네. 잘할 것 같냐? 완전 잘하지. 선생님이 뭐 총은 잘 쐈어. 그래서 그 반응이 그렇죠. 못 믿겠다. 군대에 보면 이제 뭐 전투력 측정이라면서 부대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 부대 얼마나 잘 전투력을 잘 유지하고 있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점검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거가 뭐 이제 수류탄 던지는 것도 보고 뭐 총 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뭐 아니면 뭐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장비도 있을 거 아니야.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있는데 총 쏘는 거 잘 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맞춰요. 어? 저기 그 표적지를 맞추지. 그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 올라갔다 넘어졌다 하는 표적지가 있어. 50m 뭐 그 다음에 뭐 200m 250m 이렇게 쭉 보여요. 그거 보여야죠. 그거 없이 쏴야 돼요. 그거 없이 뭐 좋은 총은 이거 있겠지. 그건 저 그런 총들이 뭐 그냥 일반 군발이들한테 주겠습니까? 망원경 달려있는 거 그냥 맨눈으로 보고 쏘는데 근데 한 부대에 총 잘 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잘 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군대는 꼼수가 엄청 많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총 잘 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차에 총 쏘잖아요. 그럼 얼른 그 이제 검열 나온 사람들 몰래 들어와갖고 이제 총 못 쏘는 사람 옷하고 바꿔 입습니다. 왜냐하면 군발이들은 다 이름표 있잖아. 그 사람 옷하고 바꿔 입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총을 쏩니다. 그 사람 대신에 못 쏘는 사람 대신에. 그래서 뭐 한 세 번 네 번 가서 쐈어요. 야간 사격 이런 것도 하고. 네, 보초 써봤어요. 보초? 맨날 하는 일이 보초였다. 오케이, 아우 보초, 아우 지겨워. 선생님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하도 서 있어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아 이거 뭐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 뭐 그래 뭐 뭐 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요즘 군대가 아 이름 약간 꼰대 라떼인가 이러면 어 이름을 라떼라 그러나
나 뗀 말이야 이러면서 폰이 어딨어 말이면서 이등병 연인 PX를 가 말이야. 지금 다 갑니다. 자, 4형식의 3형식 전환입니다. 그래서 헬렌이 뭐 했다? 센트 했다. 무엇을? 어 패키지를. 먼미 투미 됐습니까? 샌드는 투스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문장에 계속 뭔가 잘못 쓰여진 거를 찾아라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aby's skin feels well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뭐 얘기하고 싶다? 그 아기의 피부는 좋은 느낌이 든다 하고 싶죠. 그래서 뭐 어디가 뭐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어?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왜를 구수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몇 형식이고? 2형식이고 feels 대신에 뭐 써도 문장이 돼야 is good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자리에 무슨 시절 쓰는 잘못을 저질렀냐?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쓴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ork on Saturdays. 누가 다? they는 work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얼마나 자주? 토요일마다. 그들은 토요일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몇 형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형식 되죠? 그렇죠. 1형식이죠 뭐. 누가 다만 남았죠. 나머지는 부사죠. 수식어. 어색한데 없고요. every Saturday 써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Smith taught Beth us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다? 스미스 씨가 가르쳤다. 누구한테? 수학한테. 무엇을? 우리를. 그렇죠? 스미스 씨가 수학한테 우리를 가르쳐줬다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여기다시피 to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수학한테 우리를 가르쳐줬다라는 사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Emily looks like an angel.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에밀리는 뭐 같아 보인다? 천사 같아 보인다.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죠. 됐습니까? 어떤 천사 같은 look 뒤에 어떤 시. 그래서 looks 대신에 뭐 써도 같은 표현? is like an angel. 천사 같다. 천사 같아 보인다. 그 다음에 Thomas found the movie boring. 누가 다? 토마스가 found 했죠.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죠. boring. 무슨 뜻이길래? 지루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토마스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아차렸다. 깨닫게 됐다. 몇 형식? 3형식. 5다시 그렇죠. make a 어떤, find a 어떤, keep a 어떤. so 해야죠. 그러면 so found 맞죠?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그 영화는 지루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색한 문장 X 표시하고 새로 쓴 게 그쵸. A하고 C네요. AC네.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개 틀렸네요. 예? 아, too boring 했군요. 그렇죠. 이러면 틀렸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와우. 양심선언.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한 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자, 아, 알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well이 사전 찾아보면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 he is well. 무슨 뜻일까? 오케이. well이 전에 well이 형용사로 무슨 뜻인지 가르쳐준 적 있어. well이 형용사로서의 뜻은 뭐다? 건강한. 그렇죠. well이 형용사로서 건강한 이란 뜻도 있어요. I'm well. 그럼 이게 건강한 느낌이 든다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직 well이 부사로 쓰이는 것만 만나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일단 우리말부터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네, 누구를? 나를. 어떤? 하나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my sister made me angry 몇 형식? 5 다시 so was angry. make의 어떤 이죠? 전형적인. 그래 난 화났어. 됐습니까? 자, 문장의 형식이 잘못된 것은 본격적으로 형식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형식인지 문장을 끊고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It jumped through the window. 누가 다? It이 jumped 했다. 어떤 질문? Through the window가 뭔 뜻인데? 창문을 통과해서의 말이죠. 그것이 창문을 그렇죠. 창문 where죠? 정확하게. How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로 점프했다? 창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뛰어내렸는데? 창문으로. 그럼 몇 형식이다? 1형식이죠. 그 다음에 My father is a great doctor. 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다. 몇 형식? 2형식 됐습니까? 그런데 My father is in the room은 몇 형식일까 한번 따져볼까요? My father is in the room. 누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형식 됐습니까? 비동사는 있다 일 때는 1형식이 되죠. 그 다음에 이다 일 때는 2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swimming in the pool. 누가 다? 아이가? like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몇 형식? 그렇죠. 나는 수영, 근데 뭐 swimming in the pool을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됩니다. 뭐 이걸 where로 따로 봐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where로 보든 이걸 한 덩어리로 보든 계속해서 뭐에 대한 대답이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3형식. 그 다음에 Jason lent textbooks to me. 자, 그래서 lend의 뜻이 뭐라고요? 그죠. give하고 주다. 글자 계속 똑같다 했죠. 주는 거야. 빌리다는 뭐라 했어요? borrow라 했죠. 그러면 lend의 3단 변신은 lend, rent, lent고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그렇죠. Jason이 빌려줬다. what? textbook, 교과서를 누구한테? to me.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그렇죠. 4형식이 될 수도 있었죠. Jason lent me textbooks 였으면 4형식인데 지금은 3형식으로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she asked her friend to help 하고 있죠. 누가 다? she가 asked 했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그래서 몇 형식? 그렇죠. 5형식이죠. 이제 안 속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5-3 want A to do. ask A to do. 그렇다면 이럴 때 ask의 뜻은 그녀가 그녀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부탁했다. 요청했다. 됐습니까? 요청했다. 물어봤다가 아니라 했죠. 요청했다. 부탁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만약에 친구가 말을 들어줬으면 so her friend helped 하면 되겠죠. helped 뭐 her 할 수도 있겠죠. 그녀를 도와줬다. 됐습니까? so 라는 문장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그 문제네 뭐. 됐습니까? 왜냐하면 밑줄 한번 먼저 꺼보면 1번에는 어디 밑줄 꿀 거냐면 showed, 2번은 gave, 3번은 made, 4번은 write, 5번은 tell. 그러니까 make는 근데 여러가지 형식에 쓰일 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뭐 make 가지고 3형식도 만들 수 있고요.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됐었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이가 뭐 했다? show도 했죠.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where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show는 to 쓰는 거 맞죠. 토니가 그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Mrs. Bak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베이커 씨가 뭐 했다? gave 했다. 어떤 질문? what? 누구에게? to us. where에 대한 대답? to 쓰죠. 그 다음에 my uncle이 뭐 했다? made 했다.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y? 그쵸? 그쵸?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아, 삼촌이 세 장 남으면 왜 만들어? 나를 위해서. 됐습니까? 맞죠? 오케이, make는 사형식을 삼형식 할 때 for를 쓴다.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일 때 for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일찍 일어났니 하고 왜 일찍 일어났니 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일 때 for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줬는데 어디로 줬노?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어디로 보여줬어? 그녀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write a postcard to me 하면 되겠죠. 너는 뭐 해주겠니? 써주겠니? 무엇을? 포스트카드를.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포스트카드 뭘 것 같아요? 엽서. 우편엽서죠. 엽서를 나한테 좀 써주겠니?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write는 will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기? 요청하기잖아, 요청하기. be going to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요청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write, could you like, will you write, would you write. 됐습니까? 이건 be going to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Kelly sometimes tells 안 되죠. 어떤 질문? what? 재밌는 이야기를 가끔씩 해준대죠. 누구한테? to her friends. tell은 to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내 거 다른 것은 for를 쓰는 make. 이외에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be로 시작하는 force는 by도 있고 c로 시작하는 cook도 있고 p나 d로 시작하는 paint랑 draw 같은 것들이 for를 쓰는 애들이었습니다. of를 쓰는 ask가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7번 동사의 기능이 나머지 내가 이거 도대체 뭘 묻는 걸까? 이거 뭐 모르겠으면 일단 잘라보고 몇 형식인지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도대체 동사의 기능이 도대체 뭔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Mr. White teaches us music 하고 있네요. 누가 다? White 씨가 teaches 한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몇 형식? 사형식이죠.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So we are music은 아니잖아. 됐습니까? 우리는 음악이다. 됐습니까? 아니죠. 오형식 아니야. 그래서 뭐 사형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샌드라 cooked me spaghetti. 오케이. 막 이거 없으면 되게 무서운 문장이야. 그치? 그치? 무시무시하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샌드라가 뭐 했다? 쿡도 했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샌드라가 나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줬다. 그래서 몇 형식? 그렇죠. 사형식 사형식이네. 그러면 땡땡 동사가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치? 맞죠?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칼질. 앤드루 페인티드 더 펜스 블루. 그래서 누가 다? 티드 했다. what? fence. 어떤 질문? what? 오케이. 그래서 몇 형식? 3형식이다. so the fence was blue. 몇 형식? 5-2. 그쵸. 어떤 파란. 그렇습니까? make의 어떤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앤드루가 그 울타리를 파란색으로 칠했대. 어떤 색? 파란색. 그래서 펜스는 울타리는 무슨 색깔이 됐어? 파란 색깔이 됐죠. 됐습니까? make의 어떤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뭐 울타리에게 블루를 칠해주 그려주었다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bring me some ice cream 하고 있죠. 제발 뭐 좀 해달랍니까? bring 해달래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so I am some ice cream. 몇 형식? 4형식. 됐습니까? 나한테 아이스크림 좀 갖다 달래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ranger asked us some questions죠. 누가 다? The stranger가
as at the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y we were some questions 몇 형식? 4형식 우리는 질문이었답니까?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 그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는 걸 피할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있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다? 얘는 3번이 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결국은 수여동사로 쓰이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였어요 수여동사가 아닌 건 3번이죠 5형식 동사로 쓰였죠 물론 페인트가 뭐 앤드루 페인티드 미 어 픽처 이러면 그때는 수요동사로 쓰인 거야 나에게 뭐 그림 그려줬다 이렇게 쓰이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무슨 뭐 몇 형식으로만 쓰인다가 아니고요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수요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로 들었으라 Mom bought new sneakers 누가 다? 엄마가 샀죠?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y? 그렇죠? 엄마가 샀는데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알렉스를 위해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이제 by니까 4형식 3형식 할 때 for 쓰는 거 알고 있냐 물어봤죠 됐습니까? 받은 사람 알렉스가 맞죠? 됐습니까? 어, by 뒤에 무조건 for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알렉스가 받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to나 of가 아닌 for가 쓰여있으면 맞는 문장이라 했고요 Can I ask a question of you? 내가 당신에게 뭐 해도 될까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Am I able to ask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m I able to ask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없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Could I, may I, can I?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 3종 세트. May I ask a question? Could I ask a question of you?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 19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몽땅 다 골라라. 됐습니까? 몽땅 다 골라라 한 걸로 봐서 몇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동사 동사 무슨 동사? 수여 동사죠. 됐습니까? 뭐 칼질 해보니까 whom 하고 what이 나올 것 같죠? 됐습니까? 누가? 팀이 whom 그녀에게 what 뭐했다? 말해주었다.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는 뭐밖에 못 쓴다? Tell. 됐습니까? 그래서 told the sad news to her 할 수도 있고 told her the sad news 할 수도 있고 So she was the sad news는 아니니까 5형식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역할이라 그랬으니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호인지 수식어인지 뭐라고?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호인지 수식어인지를 따져보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케이트 asked me to stay with her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다 케이트가? asked 했죠? 어떤 질문? 어떤 질문? what? what이죠 what? 케이트가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거 케이트 asked me 그렇죠 그럼 5-3이죠 want a to do 보이십니까? 그러면 ask의 뜻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죠 케이트가 부탁했다 나에게 뭐 해달라고 그녀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나랑 좀 같이 있어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케이트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So I stayed with her 난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어줬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So I stayed with her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5형식 중에 목적격 보호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명칭은 얘는 뭐다?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밑줄 친 거 중에서 목적격 보호인 거를 고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B, C, D, E 가겠습니다 A, he called his cat kitty 누가 뭐 했다? he가 called 했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at
그러면 몇 형식? 5형식. 5-1. 그렇죠. 그가 그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불렀으면 so his cat was kitty.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가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Sam caught the big fish. 누가 뭐 했다? Sam이 caught 했다.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러면 몇 형식? 3형식. 그렇죠. Sam이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다. 3형식이고 무슨어? 목적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다음 계속해서 She found the map wrong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She가 found 했죠.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Wrong 뜻이 뭐예요? Wrong 틀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몇 형식? 5 다시? 5 다시? 그렇죠. 2. Make a 어떤? Find a 어떤? 자, 5 다시 2는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So the map was wrong. 그래서 그 지도는 틀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부호가 맞고요. 그 다음 I want you to learn English.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한다? I가 want 하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얘가 명사적 문법이니까 what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어떤 뭐가 궁금해? Okay, I want you to learn. 무슨 얘기하고 있다? 나는 네가 영어 배우기를 원한다. 몇 형식? 5-3. 3이죠. Want a to do야. Want a to do. Learn. 배우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난 네가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유가 I의 발음을 들어줬어. So I learn English. 그래서 난 영어를 배운다. 됐습니까? So I learn English라고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learn English는 목적격 보호죠. 그다음 계속해서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Would you mind? 너는 뭐하니? 싫겠니? 어떤 질문? What? 문 닫는 것. 됐습니까? 그럼 몇 형식? 3형식? What이라며. 그렇죠. 몇 형식이야? 3형식.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지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B하고 E가 목적격 보호가 아닌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A, C, D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그 The music sounds wonderful. 그렇죠? 이게 몇 형식이에요? The music sounds wonderful. 그렇죠.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인 거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The music is wonderful 해도 똑같은 뜻이고. 됐습니까? 걔는 주격 보호라 그러고 보호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재료 뭐? 형용사를 보호로 썼죠. 됐습니까? The music is wonderful. 그 다음에 This coat will keep me warm. 누가 뭐 한답니까? This coat가 will keep 해줄 거래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How. 그렇죠? 그래서 이 코트가 나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몇 형식? 오케이. 그래서 5-1. 2. So will be warm.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I will be 앞에도 나왔어. warmly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난 따뜻해질 거야. 됐습니까? make a 어떤 keep a 어떤. 예. 뭐 좋아요.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멋지게 되는 예예 좋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들린다. 멋지게 들린다. 끝내주게 들린다. 환상적으로 들린다. Fantastic, amazing. 뭐 이게, 여러분들 너무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한 뜻이 뭐야? 이렇다. 됐습니까? 음악 들었더니 이렇다.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은 뭐 그러면 1-2는 물어볼 거 없나요? 뭐 됐습니까? 예, 그게 그거죠. 네. 됐습니까? 코트 입으면 따뜻해질 거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했는데 문제가 두 개네요. 2번, 3번 이런 경우에는 문제부터 보라 했죠. 2번은 A가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라 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B가 삼형식으로 바꿨어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너무너무 뻔한 문장입니다. A가 일단 뭐라고 묻습니다. 뭐래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I'm going to the supermarket. To the supermarke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수박에 가고 있어. 그래서 어디 고장난 문장입니다. My mother told me buying some milk. 누가 다? Told 했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엄마가 나에게 우유 좀 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Buying을 to buy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왜 buy를 to buy로 고쳐야 되는지 몇 형식이에요? My mother told me to buy some milk는 몇 형식입니까? 그렇죠? 5-3. So 할 수 있기 때문이죠. So told 봤어요. told 봤어. told 봤어. So I bought some milk. 그래서 내가 우유를 좀 샀다. 내가 엄마 말씀, 엄마가 시킨 대로 만약에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내가 I bought some milk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왜 자꾸 사형식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됐습니까? 내가 이걸 사러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So I bought som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그러면 이제 지금 엄마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둘이 친구 사이인 것 같아. 길 가다 친구 만났는데 친구 야 어디 가고 있으니까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나 슈퍼마켓 가고 있는데 가는 이유가 because my mother told me to buy some milk. 엄마가 우유 좀 사오라고 시키셨어. 심부름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so I will buy some milk라고 하는 거야. 우유 사러 갈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싸가지 없이 뭐래요. Can you buy me some fruit? 됐습니까? 야 그러면 저 네가 나한테 뭐 좀 해줄 수 있어? 과일 좀 사줄 수 있겠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착해요. No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can you, 여기 can you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4종 세트죠. 부탁 4종 세트죠. 해줄 수 있겠니? Are you able to? 아닙니다. 나 과일 좀 사줄 수 있겠어? No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형식 전환이죠? 형식 전환 해보면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 하면 되겠죠.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 나를 위해서 과일 좀 사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안 보였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주어진 말 배열해라, 문장 완성해라,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거 가지고. 자, 접근 방법은 뭐 여러가지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드는지 우리말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끄덕이게 하든지 뭐 해서 진행하죠. 일단 어떤 단어가 보이냐. Me asked the club to she join 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단 얘기일까? She가 ask 때 했단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럼 누가 뭐 했다? She가 ask 때 했다. Whom? Me. What? To join the club. 몇 형식? 그렇죠. 5-3. Want A to do. 이거 뜻은 그녀가 부탁했다가 되는 거죠. 그녀가 부탁했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Join the club 하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whom이고 what이니까 자꾸 사형식으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내가 만약에 그녀의 부탁을 들었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So I joined the club. 그래서 클럽에 가입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그거 뻔하네요. 그렇죠? us가 주어가 될 리는 없잖아. we 이러면 또 몰라도.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r. Park가 teaches 한다. whom? us. what? PE. 그래서 박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뭐 체육을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PE 순서 바꿀 수 있죠? 몇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Mr. Park teaches PE to us. 그렇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꿔서, 자 이거 지금 뭔지 아냐? 자 뭐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꾸란 얘기야? 손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뭐해라 안만 길어봤자 한 다음에 삼형식 하라 그랬죠? 자 지난 시간 마지막 쯤에 선생님이 어떤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그렇죠. 김민희를 Give it to me. 그렇죠. 그거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Give 해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대명사로 바꾸란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뭐를 얘기해야 되냐?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뀌면 몇 형식으로밖에 표현 안 된다? 3형식으로밖에 표현 안 된다 했죠. 뭐는 안 된다 했어? Give, me, it은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발음이 뭐 느낌이 이상해. Give me it. 됐습니까? 말하다 만 것 같아. 괜찮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익히시고요. Give me he. 뭐래? 그래서 누가다부터 가볼까요? 누가다 I showed 어떤 질문? 와. Whom? 밑에 My brother에게 what? My favorite photos 내가 나의 brother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줬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what을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쇼드 했다 what them 뭐 my brother to my brother I show them to my brother 직접 목적어가 whom이죠 간접 목적어가 whom 어 잠깐만 이거 아 그렇군요 선생님이 직접으로 봤어요 너무 선입견이 앞섰군요 미안합니다 간접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꾸란 말은 미안합니다 얘를 힘으로 바꾸란 얘기네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whom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whom을 힘으로 바꾸란 얘기네요 이게 그래서 I showed my favorite photos to him 맞습니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다짜고짜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문제를 봐가지고 이게 직접 목적으로 보였어 미안합니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I showed them I 이거 아니고요 I showed my favorite photos to him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이거 뭐 한글로 써 있으니까 영어로 만들란 얘기죠 뭐 일단 뭐 우리말 끌어봅시다 누가 어떤 질문 Where? 뭐 한다? 산다. 그렇죠? 몇 형식? 1형식. 그렇죠. Where이죠. 누가 다 빼고 Where밖에 안 남았죠. 1형식 문장 하란 얘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냐. 뭔가 전체적으로 답을 한 얘기네요. 어딘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라. 됐습니까? 아, B도 그러면 뭐 이것도 하라 그랬으니까. 나의 담요가 부드럽게 느껴진다. 누가 나의 담요가. 어찌 부드럽게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그래서 my blanket feels soft죠. 그래서 I live in a small town 1형식 문장 잘 작문했고요. My blanket feels soft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is soft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은 어딘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I live in a small town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답니까? Our house is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이 Our house is near the lake는 몇 형식일까? 1형식이죠 그쵸 near the lake가 어떤 질문? 그쵸 우리 집은 어디 있다? 호수 근처에 있다 그래서 1형식이죠 그 다음에 my room is upstairs 하고 있죠 몇 형식일까요? 2형식이다 upstairs가 뜻이 뭔데요? 모르겠죠 그쵸 지저분한?
Upstai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Where죠. 그러니까 마치 뭐 같은 애? There 같은 애야. There. 위층에. Abroad 같은 애야. 알겠습니다. Upstairs는 there 같고 abroad 같은 애야. Abroad 무슨 뜻이었더라? 해외로. 해외.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애야. 전치사 없이. 그러니까 My room is upstairs의 뜻은 누가다? 나의 방이 있다. 어디에? 위층에. Where is your room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이 아니에요. 예, 이 형식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things in my room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한다? I가 have 하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몇 형식? 삼형식이죠. 나는 내 방에 많은 물건들을 갖고 있다. 삼형식이죠. 문장마다 형식 따지니까 참 빡세죠?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I love them very much. 누가 다 아이가 love 한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How? 그렇죠. 난 그들을 엄청 좋아한다. 여기에 them은 뭐 대신 왔을까? Things. 그렇죠. 나는 물건들을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I love them very much. 몇 형식? 삼형식이죠. 어찌 좋아한다? 목적어 있고. 그렇죠. 매우 좋아한다. 목적어 빼고는 수식어죠. Very much는. 그 다음에 My backpack looks nice. 뭔 소리다. 내 가방이 좋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 2형식이죠. Is nice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hocolate on the desk tastes sweet. 그래서 누가 다? The chocolate on the desk가 뭐한다? Tastes sweet 한다. 몇 형식? 2형식이죠? 그리고 on the desk에는 요런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The chocolate on the desk tastes sweet은 얘가 어떤 초콜릿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상 위의 초콜릿은 달콤한 맛이 난다. 그러면 The chocolate on the desk tastes sweet은 몇 형식? 2형식이죠. It is sweet이죠. 초간단 버전. 그건 달콤해. It is sweet.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chocolate on the desk 이렇게 길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건 tastes sweet. 달콤한 맛이 나. 그래서 2형식이죠. 감각동사 뒤에 어떤시 비동사로 바꿨어도 되는 거. My blank Kid Fizz Soft 2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lowers by the bed smell good.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일까요? The flowers by the bed smell good. 몇 형식이다? 그렇죠. 2형식이죠. 그럼 이 문장에도 또 이 표시하겠죠. The flowers by the bed는 무슨 뜻인 거야? 옆에 있는 꽃들.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 are good.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smells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절대로 안 되죠. They smells good이 어디 있습니까? They smell good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형식 문장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these things make me happy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 All these things가 make 한다.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How? 몇 형식?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So I am happ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2죠. 지민이 전문이죠. 5-2가. All these things make me happy. So I am happy thanks to all these things.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고 있죠. Today I'm going to ask my mother brings me some flowers.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뭐 할 예정이다? 내가 ask 할 예정이래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뭐 할 예정이다? 부탁할 예정이다. 누구에게? 엄마에게 나한테 더 많은 꽃을 뭐 해달라고? 가져다 달라고. 어디가 틀렸습니까? 왜죠? brings가 아니고 to
bring 해야 되고 몇 형식인지 수를 차례죠? 그렇죠. 5-3 want A to do, ask A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내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my mother will bring me some flowers. going to 있으니까 will 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my mother is going to bring me some flowers. 5-3 오케이. 이렇게 되었네요. 됐나요? 얘는 왜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왜지? 얘는 여기에 제가 필리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워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원래 다행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안 보시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파일 썼는데 툴을 빼먹어가지고 틀렸어요. 됐습니까? 네. 얘는 뭐 알고 뭐야? 담았어? 비도대. 네, 얘는 왜? 되게 황당해요. 얘는 이거 그거. 어, 자진신 보여줘. 그리고 이거 큰 아이스크림이랑 왜요? 응? 여기 다 있는 거 다 다른 거 있어요. 이리 와,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니? 오케이, 다들 잘 했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인데 잘들 한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하고 5 형식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소를 해보세요. 소를 해서 문장을 5-1인지 5-2인지 5-3인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바꿔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커스 75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nd, but, or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자, 이 녀석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뭔 소리냐? 그래서 and, but, or로 표현된 부분에는 뭐가 없다? 종속절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 대등한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말은 되게 쉽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A and B 이렇게 설명했었어 선생님이. A and B다 이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형용사 오면 여기도 형용사, 여기에 동사가 오면 여기도 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뭐 ing가 오면 여기도 ing, 여기에 to do면 여기에 to do 또는 do, 여기에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이렇게 얘기했어. 말은 참 쉬워. 말은 참 쉬운데 일단 일부러 틀린 문장 할 거예요. 뭐 금방 눈에 띌 거야. He comes and meets her at the park. 어디서 틀렸을까? meet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He comes and meets her park. 그가 와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난다. 그가 뭐 우리 동네 와가지고 공원에서 그 사람 만난다. 그녀를 만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어디가 틀렸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he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눈치채야 되냐, 이게 틀렸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맞아요, 틀려요.
그는 틀려요. 오케이. 왜 틀려요?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보죠? 아, 여기다가 어떻게? 룩스? 어, 써도 돼. 그럼 뭐까지 써도 돼? 뭐까지 써도 돼. 근데 여기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맞는 문장이야. 뭐야, 틀려. 아, 잠깐만. He says sadly and angry. 틀려요? 틀려. 어디가 틀렸어, 그럼? Sadly. Sadly 어떻게 고쳐야 돼? Sadly. Sad로 왜? 그 생각이 안 맞아.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이렇게 고쳐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대등하다라는 게 단순히 대등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happy and friendly 돼, 안 돼? happy and friendly. 어, 돼요.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sadly and lovely. sadly and lovely 돼, 안 돼?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sad and lovely 하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간단한 설명입니다. and는 그리고란 뜻으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씁니다. My uncle raises two pigs and three cows. 예, 네, 그래서 여기에 raise가 뜻이 많은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닮았다? 닮았다? 키운다? 키운다? 그렇죠. 키우다죠. 예. 네. raise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rise도 같이 알려드리거든요. rise는 알텐데, rise. 뭐하다? 올리다. 그렇죠. 올라가다입니다. 올리다가 아니고. 올리다가 raise입니다. raise your hand. 뭐예요? raise your hand. 그래. 됐습니까? 근데 이 뜻도 있고, 뭐하다는 뜻도 있다? 기르다. 그래서 raise는 무엇 무엇을 올리다라는 표현이 돼요. 무엇 무엇을 기르다. 근데 rise는 올라가다야. 그래서 raise는 몇 형식 동사인지 한번 볼까?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한다? My uncle이 raises 하신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몇 형식이에요 이건? 3형식이죠. 그 다음에 rise는 어떻게 써야 되냐?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태양이 뜬다.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동서? 1형식 동서란 말이야. 예? 단계란 거 아니야? 어? 뭐라고? 네,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에서 뜨면 큰일 나요. 지구가 갑자기 거꾸로 좌절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왔어요? what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여기도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죠. 명사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는 게 아까 등위 접속사고 이 자리에 형용사면 이 자리도 형용사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니까 서로 상반된 내용이겠죠. Amy likes to swim. Amy는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But she doesn't like to run. 그녀나 달리기는 싫어한다. 됐습니까? 뭐 좋아하는 거 얘기했고 싫어하는 거 얘기했죠. 자, 여기에 but 앞뒤로 but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장이 있으니까 but 뒤에도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는 생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얘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Amy likes to swim, but doesn't like to run.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가 없으면 되게 막 큰일 난 것처럼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Amy likes to swim, but doesn't like to run. 얼마든지 됩니다. 그 다음에 or는 뭐 아니면 이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쓴다. 그래서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in London?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 Empire State Building. 암만 길어봤자 빌딩인데 이시죠. 그렇죠? 뭐 이 문장의 해석은 그거는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됐습니까? In 뉴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여기도 Where. Where. 근데 in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도 있다. In 뉴욕. 어? 아 이거 빌딩 건물 이름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건물 관광지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옛날에 지어진 초고층 건물입니다. 1930-40년대 그걸 지었나? 됐습니까? 그래서 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에 있니? 런던에 있니? 그러면 It, Ye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니요. 선택의 의문이죠. It is in New York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건 뉴욕에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nd But Or만 하니까 So도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So도 득이접속사입니다. 근데 특징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쓴다. 그래서 I wasn't hungry. 내가 뭐하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내가 배고프지 않았던 게 원인이죠. 그래서 I didn't have lunch. 그래서 난 점심 먹지 않았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뭘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Because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I... 그렇죠. 아이고 힘들게 바꿨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여기다 그냥 Because I wasn't hungry, I didn't have lunch. 이렇게 해도 돼요.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랑 뭐랑 다 쓰지 마라 그랬다. Because하고 so를 다 쓰면 안 돼. Because하고 so를 다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막 해석이 잘 된다면서 틀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너 because I was 내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점심 안 먹었어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는 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안 돼요. 오케이. 두 개 붙이는데 본드 몇 군데 발라야 된다 했어? 한 군데. 두 문장 붙이려면 접속사는 한 번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둘 중 하나죠. 그래서 I'd like to see either a horror movie or a action movie. 그래서 이제 이거 없어도 되는데 되는데 얘를 넣으면 둘 중 하나를 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A나 B 둘 중 하나 할 때 either A or B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둘 다 보고 싶다. 만약 둘 다 보고 싶다면 뭘 써야 되느냐? 어떤 구조냐? Both A and B입니다. 만약에 난 둘 다 보고 싶으면 I'd like to see both a horror movie and an action movi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either A or B만 설명합니다. 둘 다 설명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보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